네, 안녕하세요. 여주 향군TV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주시 재향군에서 충북 괴산에 이렇게 수해 복구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향군에서도 이렇게 회원님들께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오늘 하루 또 고생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아, 우리 또 우리 박재영 의원님과 우리 박시선 우리 의원님. 어, 두 분이 다 박시시네, 박시. 예. 아, 예. 예,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복구 현장으로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작전 회의 중입니까 지금? 예, 오늘 또 국장님 하나 없습니다. 예, 오늘 신중하게 지금 작전 또 회의 중이십니다. 네, 괴산군 자원봉사 센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수해 복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뚝방이 무너져가지고 여기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한 모습들이 보이시죠? 네, 저 앞에는 이제 우리 여주시에서 봉사 각 단체별로 이렇게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펜션인데요. 네, 아, 이렇게 여기 피해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농산물도 쌀 빼놓고는 여기가 최고예요. 근데 저기 좀 있으면 이제 옥수수 쪄다 드릴 건데 대학철 옥수수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절임 배치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가 계산군이 여담으로 이혼율이 적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아니, 고추가 시대서. 네, 고추가 시대서 네, 이혼율이 적대입니다. 그만큼 농산물이 좋고 그런다니까 여기 뭐 농산물이 필요하신데 생각하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놀러 오실 때도 그래. 이거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서없이 좀 하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주시 자원봉사 센터장님 이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날 때까지 사과 없도록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센터장님 하신 말씀 중에 하양육교회 그러니까 여주에 여기랑 연관지내 한 분 계세요. 파리의 대로사 누구 모셨죠? 송시호 선생 고향이 여기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주랑 또 어떻게 약간 연관이 있네요. 자, 오늘도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여주시 자무대로 고맙습니다. 아, 지난해는 여주가 많을 때 났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 괴산군에 와서 함께 해주신 우리 봉사자분에게 참여를 받아왔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현 님. 네, 오늘도 한번 또 힘차게 한번 또 봉사 좀 책임져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우리 박정희 우리 이사님. 안녕하세요. 역시 이렇게 또 뵙네요. 네. 어제 용사가 오늘이 같은 용사가 됐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 임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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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 번 더 찍어주신대. 그리고 찍을 때. 네, 지금 펜션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네, 펜션별로 지금 이렇게
안에가 다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주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각 단체별로 예, 봉사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내가 이제 이렇게 물이 차서 예, 예. 바닥에 하지 마. 여기 없으니까 이걸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걸레 여기 있습니다. 물 붓지 마요, 여기다. 물 보면 안 돼. 이거 오면 안 돼. 바깥에 놓으셔. 충분해, 다 짜네. 바깥, 이거 다 짜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네, 저 위로, 네, 위로. 너무 아파 쓰지 말고 저기 다 붙여버려. 그래도 거기네. 박재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예, 이 운동기구 안막인데요. 이게 지금 물에 차가지고 이렇게 진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아 예,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엄정미 이사님 오늘 네. 고생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네. 어 우리 박시선 의원님, 어우 고생 많으신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물에 빡했었던가 이거? 네. 예. 고생 좀 해주시오. 근데 자꾸 저 받는 사람 좀 빨리 들으면 더 해야겠다. 빨리 들어오지 말아야지. 네, 지금 바닥. 네, 청소 중에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아 우리 임무수 화목전에 아, 오늘 일정, 오늘 일정 날려. 네, 오늘 보직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아유 땀나. 아. 어, 땀까지 닦아주잖아. 야. 네, 지금 주위에서 분주하게 이렇게 지금 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 오실 때. 그냥 관심 아니냐고 분류해 주실 거예요. 예, 이제 거의 예,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빛깔 번쩍하네. 빛깔 번쩍해. 예, 이렇게 지금 안에 이렇게 청소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설거지. 김 회장. 설거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조금씩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소통이. 나 이쁘다고 나 찍으려 그런 줄 알았어. 네, 아, 오늘. 네,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복 여성 회장님. 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이 바닥에 우리 식구들 처리하고 이거 두 개가 남았어요. 예, 예. 바닥에 흙이 있었는데 안긴 사람 수가 있다가. 예, 이제 뒤에도 정리가 다 돼가지고 예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수혜를 입어서 뭐 하나만 옮기죠. 예, 예. 수혜를 입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청소 깨끗하게 했고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여기 창고도 깨끗하게. 어, 우리 박윤호 우리 봉사자님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제 가전제품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전제품 옮겨서 분류를 해서. 네, 이제 수해 복구 활동 모두 마치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해 복구 활동했는데 진짜 너무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충북 괴산의 펜션 수해 복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봉사 마치고 네, 여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네.